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트라이 선수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 네 아쉬움이 남겠어요. 만약에 네. 이건 마지막이라면. 자, 1, 2세트 통틀어서 어떤 선수가 오토크래쉬 MVP에 선정이 됐을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패자전 매치에서 실반 선수가 제토와 소바 활용해주면서 평균 ACS 293점을 획득하면서 실반 선수가 MVP에 선정됐습니다. 자, 패자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최종전으로 진출한 오토크래쉬의 MVP 실반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라. 안녕하세요. 2020의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2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정유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오토크래쉬와 푸드잇의 경기 보고 오셨습니다. 오토크래쉬 선수의 갑작스러운 교체가 있었지만 또 선수 각자의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손쉽게 푸드잇을 제압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그럼 이번 경기 매치 MVP로 선정이 된 오토크래쉬의 실반 선수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실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급격한 선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리를 하셔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희 썬데이 선수가 갑작스럽게 빠져가지고 트라이 선수가 뛰게 됐는데 좀 불안했어요. 솔직히 질 줄 알고 그냥 연습도 막 제대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질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아서 이긴 것 같아요. 아, 오늘 운이 좋았다. 네. 하늘이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급하게 합을 맞추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그냥 원래 전에 트라이 선수도 저희 팀원이었는데 그냥 좀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전술을 가져가야 할지 좀 힘들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트라이 선수가 잘 트라이를 여러 가지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트라이 선수의 경기력을 평가해보자면 어떤가요? 그 형이 엄청 이번 대회에서 잘해준 것 같아요. 그냥 그 갑작스럽게 찾아와 줬는데 그냥 엄청 잘해준 것 같아요. 오늘 트라이 선수의 역량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전반에 그냥 저희가 총을 너무 못 쏴가지고 후반 들어가면서 총 그 연습을 좀 풀고 들어가니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손이 풀렸군요. 네, 그럼 이제 최종전에 진출을 하게 되셨는데 네. 어떤 팀과 만나고 싶으세요? 저희는 솔직히 담원이요. 담원이요? 네.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제 옛날 동료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기고 싶습니다. 와, 옛날 동료들과 한번 제대로 한번 겨뤄보겠다라는 네. 각오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최종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연습 많이 해서 한번 이겨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썬데이 선수가 아프다고 들었는데 네네. 아픈 썬데이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수 형 없어서 미안한데 이겨서 미안해. 아, 그래도 썬데이 선수도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매치 MVP로 선정이 된 오토크래쉬의 실반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B그룹의 승자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담원기아와 뉴턴게이밍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로란트 코리아에서 워낙 강팀으로 유명한 팀들인 만큼 아주 강력한 혈투가 예상이 되는데요. 불타는 금요일 재미있는 경기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경기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